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원익 QNC입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원익 QNC.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실적 호조세가 원익 QNC에 더욱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대규모 증설 기대감 역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원익 QNC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원익 QNC 오늘도 정말 올라갈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수요일에 김병수 PB와 김민수 대표와 저 김호수 앵커가 저희 수트리오가 수요일에 다시 뭉쳤습니다. 김병수 PB님 오랜만입니다. 수요일로 바꾼 이유가 여기 이제 딱 이해가 되는 마지막 인사말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김병수 PB님이 다시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수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명해 주실까요, 원익 QNC? 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조금 많은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조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석염 제품이라 표현되죠. 쿼츠를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체 쿼츠 제품, 뭐 쿼츠 베이스 머터리얼 또는 한국의 쿼츠웨어 그리고 대만 쿼츠웨어 다 합치게 된다면 매출에서 한 80%가량을 차지하는 쿼츠의 대표 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쿼츠 제조 공장 신설에 한 595억이 투자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자기 자본 대비 한 15% 이상의 투자가 이어진다. 대규모 증설이 기대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연결 매출액 경우에 한 6천억 이상이 나오게 되었고 시장 점유율이 26% 넘는 세계 쿼츠에서는 세계 1위다. 시장 점유율 1위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모든 업종에서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회사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를 좀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원재료 상승도 방어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특히 1분기 이후에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이상 또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특히 3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만 쪽이죠. TSMC 쪽, 대만에도 증설이 넘어가게 되면서 TSMC향 매출까지도 증가된다라는 기대어린 시장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세계 1위, 점유율 1위의 업체였기 때문에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한 전체적인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업이라고 하는 쿼츠를 영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대만 증설 효과까지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물론 좀 과도한 상승을 보였긴 하지만 충분히 8% 이상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QNC 김명수 PB님은 긍정적으로 역시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뭐 증설한다라는 것은 뭐 지금 찍어내도 계속 팔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쨌든 근데 원익 QNC 흐름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제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습니다. 오늘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살 걸 하는 종목이죠. 네. 지금 어제 또 나왔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가 턴을 하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소부장 뭐 되는 거 없어? 라고 이제 찾다가 실적까지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슈팅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신고가의 영역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받는 실적을 가지고 그대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 크고요. 거기다가 앞서 PB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은 이 고단화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쿼츠와 관련된 이제 세라믹 부품, SIC 링 이런 쪽은 다 같이 들어가서 어떤 높이는데 그러니까 그 선단 경제 공정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수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보게 되면 인텔이 한국 반도체 업체 쪽에서도 투자를 해서 어떤 앞으로 능력 있는 반도체 업체와 같이 공생의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 이제 애플이 AP 테스트죠. 지금까지 또 삼성 전기한테는 M2와 관련된 쪽에서 FCBGA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어제는 또 반도체 소켓 공급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쪽인데 어딜까요? 네, 이거 좀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애플은 뭐 확인할 수가 없는 얘기라고는 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얘기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원익QNC가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지금 예상 실적 대비에는 PR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네.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반응은 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조금 흔들리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원익QNC 김민수 대표님은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뭐 실적도 받쳐주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개선되고 있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김민수 대표님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자, 원익QNC 최근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처럼 기회를 잘 포착하실 수 있도록 오늘 시장에서 원익QNC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